네, 이번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제주 출신 인사 4명이 100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빛을 보지 못한 제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적지 않아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최초의 여교사이자 독립투사 강평국 선생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선 군자금을 모으고 제주 최초의 여학교인 여수원을 세워 여성과 민족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비밀 결사 사건에 연루돼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3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동지 고수선 선생이 함께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국가에 충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강평국 씨였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독신 생활로 생을 마감해 유공자 신청을 해줄 후손이 없는 데다 정부도 포상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증거가 있는데도 그냥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방향이 아니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보훈 신청자가 독립유공자의 평생 이력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증명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보훈 신청에만 의존하는 정부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부가 기록 발굴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후세대들의 그분에 대한 연구가 더 깊었더라면 오늘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렇게 흘러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지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제주 출신 인사들의 명예 회복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